이제 조만간 5월이 되면 장미의 계절이 시작되겠죠? 빨간 사계 장미가 꽃송이가 작아요. 양쪽으로 아치를 덮고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미산딸 나무인데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꽃을 피우진 못했어요. 해그리를 하나 봐요. 여기는 어알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 남천이 싹을 한창 틔우고 있어요. 바닥에 흰말채 나무. 와, 설명 필요 없죠? 그냥. 얘들 좀 보세요. 말발돌이. 와! 장관이에요, 장관. 미친 나일락. 라일락 꽃 피는 봄이면. 어머, 모과나무를 제가 분재를 저기다 심었는데 원래는 꽃을 하나밖에 안 보여주고 있네. 하나만 열리려나? 얘도 미산딸 나무. 얘도 꽃몇 개밖에 안 보여주고 있어. 내년에 많이 피워주라. 고강나무 꽃대도 엄청 많이 왔어요. 원래는 꽃이 많네요. 와. 이런 사이에 끈앱 이런 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을같이 무지하게 이쁘죠. 호호호. 기린초, 장미 기린초. 여기는 갖가지 아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휴케라. 이건 뭐죠? 종. 종꽃? 아, 이쁘고 이쁘고 이쁘도다. 아, 말벌두리를 사이사이 심었더니 아주 얘네들이 엄청 잘 자라져가지고 바위를 덮고 있네요. 빙카, 빙카. 미스딸, 얘도 원래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아이들이 가끔 있네요. 장미도 꽃이 오고 있고, 앵초도 피고 있네요. 이제 벌써 질 때가 됐네. 이제 핑크빛에 숨어서 피고 있는데 이쁘네. 아이고. 아, 이 홍가시 나무는 아무래도 자꾸만 자라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인동, 붉은 인동. 너무 근사하죠. 얘네들 꽃 피면 정말 이뻐요. 이쪽 입구는 스카이로켓을 심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엄청 많이 자랐죠? 이래도 또 꽃피면, 꽃피고 지고 나면 열매도 엄청 이쁜 아이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주가도 막 피어 있고.
안녕하세요. 제가 그린 기와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맨날. 저희 집 밑에 여기 테라스 밑이죠. 여기는 제가 화살나무를 심어가지고 작년에는 이 화살나무 꽃대 얘도 쌍둥그리 다 잘라가지고는 열매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지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두었답니다. 이 안에 꽃이 엄청 많죠. 얘들이 나중에 단풍지고 잎이 떨어지면 열매가 겁나 이뻐요. 겨우 내내 이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테라스 밑에는 쭉 남천도 심고 이거 뭐냐? 갑자기 예 보라꽃 얘네들도 심고 빙카도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틈이 없어요. 근데 간간이 풀이 있어서 오늘은 저기 풀을 여기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풀을 뽑아줘야 되겠네. 풀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이 아이는 이름이 정말 귀하나인데 얘 다음에 열매 보면 기절할 거예요. 열매가 세상에 구슬만 해요. 빨간 열매가. 자, 이제 뭐지? 아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이쪽 라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회찬 안녕. 회찬. 아이고, 아빠 청소한다고. 내가 요런데 바이소를 막 심었는데 좀안 되네요. 아이고, 호랑이 발톱인가 뭔가 얘도 엄청 원래는 컸네. 물이 많아서 얘는. 어우, 여기 혹좀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다. 혹이 이렇게 자꾸 쓸려 내려가는 부분은 채워줘야 돼, 어머, 얘는 솔방울. 아이고, 원래는 환경이 좋았나 봐요. 알이 더 튼실해졌네. 석단초가 꽃이 피기 시작하네. 석단초, 겨울에 단풍 들고 그러면 엄청 이뻐요.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알붐 같은 경우에가 가장 이렇게 알붐, 색단초, 바닥에 까는 거, 아주가, 또 뭐죠? 오색기린초, 이런 모든 것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알붐이 가장 그 강하더라고요. 잘 자라줘요. 이좀 보세요. 여기 팍팍하게. 너무 이쁘죠? 아이고, 맹자나무 꽃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질 때가 정말 정말 보기가 그래요. 이좀 보세요. 이렇게 자 만병초도 지고 입자가 이쁜데 지금 새잎이라 이렇게 초록초록이에요. 나중에는 보랏빛을 띄우거든요. 아이고, 원래 바이솔이 예쁘네. 이렇게 기린초로 쭉 깔고 여기 존바이솔, 요 존바이솔 있죠? 존바이솔. 와, 정말 얘들 너무 이뻐서 맨날 같이 나와가지고 노느라고.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도 풀이 보여요, 풀이. 간간이 있는 요 애들. 와. 요즘에는 갱잎풀들이 꽃대를 막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얘하고 갱잎풀들은 정말 꽃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와, 매발톱이 꽃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저 후정에도 아주 그냥 매발톱꽃이 가지가지 다 피고 있던데. 아이고, 여기도 피고 있었네.
보라색만 여기는 있구나. 제 무늬 둥글레. 미니 무늬 둥글레예요. 예쁘죠? 돌단풍도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신랑 좀 보세요. 맨날 저렇게 따꼬슬고 따꼬슬고. 햄비리 해찬이 집인데 청소 중이라옵니다. 베로니카.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한 차례 피고 지었어. 베로니카. 얘네들 베로니카예요. 네, 여기도 아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아리. 이쪽에 요즘에 핫한 차가플럭스. 아, 얘네들 여기 심어졌는데 해마다 여기서 제가 집을 좋은 걸 찾으려 하긴 했지. 애들이 기린초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이렇게 이끼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틈없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출 해놨더니 예쁘네요. 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얘들 저번에 보여드렸죠. 옛날이 자스민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한 송이씩 떨어져서 나오는 것도 너무 이쁘다, 그지? 오, 하얀 장미도 지금 꽃대가 엄청 많아. 아, 원래는 꽃을 너무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백장미? 아, 네, 저도 무지하게 이쁘잖아요. 아, 여기 이제 개불나무 전봇대. 우리 신랑이 야무지게 잘라놨죠. 이쪽에 옆집하고 나인의 경계인데 제가 단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저기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쭉 심었어요. 기린초, 알붐, 탑단초, 붓꽃. 붓꽃도 제가 번식하느라고 띄엄띄엄 심어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예쁘네. 예. 이렇게 이끼 요만큼 있어도 엄청 번식할 수 있어요. 이끼, 이 이끼는 좀 비싸요. 비싼 만큼 항상 사게 푸르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N쪽으로는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이고, 여기 삼지 구엽초. 아, 얘 무지하게 얻어왔는데 얘밖에 없네. 아유, 앵두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앵두 좀 보여드릴까요? 앵두, 앵두, 앵두.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와, 저기 이제 달정원이고요. 황금 해안나무도 너무 럭셔리하다. 제가요, 유튜브를 안 하고 풀 뽑는 데니까 저희 남편이요, 유튜브 찍어서 올려드리고 해야지 이렇게 하네. 차가 플러스 여기는 그늘이라 빨리 안 피고. 유럽 봄맞이. 아, 저 얘 이뻐요. 이쁘죠? 냥냥냥냥 이쁘죠? 이, 이끼랑 이렇게 합식을 해야지 더 예뻐요. 이게 한번 한 두세 판 사면은 제 기억으로 조금 주고 사긴 했는데 계속 세심하게 신경 쓰면 번식하기도 좋거든요. 아이고 이뻐라. 아는 지인분한테 가가지고 또 덧대명은 아우 이쁘다. 얘 운 멋있갱이였는데 모르겠네. 자, 얘 이 나무 이름이 뭐였지? 어? 예. 어느 거? 예예예. 저희나? 저희나 저희나.
저희 나는 지금 꽃이 피는데 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지는 게 저희 나예요. 아, 얘 떼죽나무 좀 보세요. 수양 떼죽. 아, 꽃대 연꽃 좀 보세요, 진짜. 아, 이렇게 바닥에 바위치 이런 걸로 쫙 채우면 어떻게 뿌리 나오겠어? 이거 좀 보세요. 그죠? 마치 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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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자, 이제 풀 뽑으러 갈랍니다. 어, 얘들아. 에밀찬.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늘 주말이에요. 행복한 주말 되시옵소서, 여러분. 안녕. 안녕 해봐. 안녕.